36개월 미만인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고민하시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. 이수원 씨의 아이러브맘 카페가 첫 개원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현진 기자입니다. 수원 씨의 첫 번째로 문을 연 아이러브맘 카페. 아이러브맘 카페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보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정육아를 선호하는 엄마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그동안 영유아 자녀와 마땅히 함께할 공간이 없었던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육아 공간이 생겨 반갑다는 반응입니다.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요. 또 마땅히 이제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도서 안에 데려가도 왜 이제 뭐 조용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아이 연령대 맞게 또 놀이 공간이 마련돼 있으니까. 아이러브맘 카페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36개월 이하 영유아 부모들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시설은 모유 수유실과 수면실, 놀이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월별 주제에 따라 놀이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. 어머니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서 아이를 편안하게 낳고 또 기를 수 있도록 우리 공공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경기도에 설치된 아이러브맘 카페는 총 14개. 경기도는 앞으로 도민들이 부담 없이 체계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아이러브맘 카페를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. 진뉴스 플러스 이현진입니다.